마지막으로 국내에서 국내 대학 가기, 로컬 투 로컬 모드입니다. 흔히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 국내 대학 가기 정말 입시가 치열한 건 사실입니다. 특히 국내에서 의대를 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매우 힘든 입시 과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국내에서 국내 대학 가기 모드는 특히 의대를 중심으로 한 그와 같은 의대 입시, 그리고 스카이라고 칭해지는 그와 같은 명문대 중심 입시라든지, 최근에 항공 조종사, 즉 파일럿을 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입시라든지, 또는 특수목적대, 즉 경찰대라든지 사관학교, 그리고 일부 교육대라든지 이와 같은 특수목적대를 목표로 하는 그와 같은 입시 컨설팅 등 다양한 컨설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. 자, 국내대에서 국내 대학은 많은 입시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는 바, 여기서 선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안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. 자, 이상으로 해서 네 가지 유형, 바로 입시 컨설팅은 해외에서 해외 대학 가기 모드, 그리고 해외에서 국내 대학 가기 모드, 그리고 국내에서 해외 대학 가기 모드,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국내 대학 가기 모드,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다음번 영상에서는 여러분과 같이 좀더 구체적으로 각 유형별 컨설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맥락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